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경기 행복주택을 크게 늘립니다. 1,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도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일명 경기 행복주택 물량이 올해 크게 늘어납니다. 1,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 2월에 입주를 시작한 양평 공흥 40가구를 시작으로 가평과 파주, 성남 등 8개 지역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경기 행복주택 1만 호를 연차별 공급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경기 행복주택과 더불어 LH 행복주택 입주자까지 총 6만 가구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보증금 이자는 누구나 기본 40%를 지원하고 자녀를 한 명 낳으면 60%, 두 명 낳으면 전액 보조해줍니다. 돈은 올해 예산 13억 원을 들여 무주택 서민 5천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